동사에서 중요한 건 이거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동사, 네, 원형이 나와야 되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동사와 조동사는 같이 함께 쓰일 수 없죠. 예를 들어서 딴 거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죠? 이건 써볼게요. 그 중에서 이제 can과 could를 들어가는데요. can이 좀 뜻이 많지? 이 책은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확인하면, can에는 뭐가 있다? 능력, 또, 허가, 요청. 그 다음에, 능력, 허가, 요청. 그 말고도, 가능성. 그 다음에, 추측 등이 있죠. 이제, 이 정도 말하면 되고요. 하나씩 들어볼게. 아, can이 능력, 뭐 할 수 있다는 뜻일 때만 뭐로 바꿀 수 있어? be able to 바꿀 수도 있고, 딸 때는 be able to 바꿀 수 없죠. 그리고 can의 과거는 뭐야? could고, 그때는 당연히 뭐로 바꾸겠어? was able to 바꾸겠지. 과거니까. 그죠? 아, 네, 요 문제, 요거 설명할 텐데, 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니지?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봐봐. 아, 산불이 퍼졌는데 매우 빨리 퍼졌대. 그럼 우리는 그것을 내끌 수 없었죠. 그죠? 이건 실제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이지. 그죠? 그때, 이때 be able to를 뭘 바꿀 수는 없다? could를 바꿀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will, can이 동시에 쓸 수 없으니까 can을 뭘 바꾸는 거야? be able to를 바꾸는 거죠. have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can과 못 쓰니까 can을 뭘 바꾸고 be able to 바꾼 거죠. 조동사 두 개는 나란히 쓸 수 없다. 그지? 네. 다시 그냥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못 말할 수 있다라는 일 때는 be able to 받을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히. 허가와 요청인데, 요청을 나타낼 때는, 아까 가능을 나타낼 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있지만, 능력을 나타낼 때는, 허락을 나타낼 때 뭘 바꿀 수 있다? be allowed to로 바꿀 수 있다. 그치? 그리고 can보다 may가 좀 더 어떻다? 더 정중한 편이다. 일단은 좋고요. 네, 가능성 들어가겠습니다. 가능성은 아, 누구나 네, 실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지. 나눠놨는데 네, 뭐 그렇다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모든 조동사는 추측이 가능하죠. 우리 조동사 추측의 강력편 했었지. 제일 강력한 게 뭐였니? must, 그 다음에 will, would, should, 네, should, can, 네, could, may, might죠. 그 대략 90%, 80%, 70%, 60%, 60%, 50%, 40%, 40%, 20% 정도의 추측이지. 그치?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과거에 대한 추측은 어떻게 한다? 과거에 대한 추측은 can나 if를 쓸 때는 뭐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낸다. 못만 쓸 리가 없다죠. 못만 쓸 수가 없다가 아니라 못만 쓸 리가 없다라는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이다. 그치? 쿠드를 따로 떼놨는데, 왜 때를 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쿠드라면 뭐 있니, 일단? 캔의 과거가 떠오르지. 그쵸? was, were, able to 바꿀 수 있겠지? 그쵸? 그리고, 쿠드가 캔보다 어떨 수 있어? 더 정중한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정중한 표현. 그쵸? 쓸 수 있고요. 추측이 가능하겠지? 네, 근데 가능성도 가능하겠죠. 뭐, 똑같아요. 뭐, 크게 따로 이렇게 때릴 필요 없는데, 책에는 떼놨습니다. 네, 문제를 통해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네, 일단 해봅시다. 네, 해볼까? 일단부터. 다이아는 버스를 놓쳤대. 그러나 그녀가 기차역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뭐, can, could, be able to 중에 뭘 쓸래? be able to를 써야 되겠지. 이건 뭐야? she was죠, 과거니까. was able to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과거 일어났던 일이니까 could로 쓰기 좀 애매하지. 이제 확정된 일이니까. 그다음 2번. 수혜가 단지 3살이었을 때 그녀가 신문을 읽을 수 있었대. 뭘 바꿀래? she was able to 가능하고. 이거 못 말할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니까 뭘 바꿀 수 있어? could로도 쓸 수 있죠. 이거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네, 3번. 새로운 약이 환자들을, 심한 고통을 가진 환자들을, 뭐니? 원래 해부피피잖아. 그치? 근데 해부가 일종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해부, 캔, 쿠즈를 쓸 수 없죠. 그런데, as? being able to.
맞아. PP. 이렇게 해야 되겠지? 4번. 그들이 나에게 말했죠. 그들이 이 기계를 내 다음 투스데이까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죠. 뭘까? can. can? 과거인데? they? could. could죠.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네, 다음 들어갑니다. 5번. 너는, 스케일 타고 어려운 코스를 내려오는데, 니가 뭐 할 때, 니가 이 클래스 수업을 끝낼 때, 이 어려운 코스를 내려올, 뭘까? B. B. able to죠. 왜냐하면, 조동사이기 때문에 can을 쓸 수 없죠. 맞아요. 이게 어려운 건데, 쉬운 건데 어려워더라고, 이상하게. 네, 일단 쭉 가볼게. 실례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 미안합니다. 이거 그걸 사인을 못 봤습니다. 뭘까? You can't. Park. Park.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2번. 나는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금메달을 땄다는 걸 들었습니다. 수영에서. 누가 젊었을 때 그는 누구도 이길 수 있었대. 뭘까? 수영이? 누구도 이길 수 있었대. 과거야. could beat. 그치? 이 청소서가 올 때 우리는 단지 두 잔의 커피만을 마셨대. 티만을 마셨대. 내가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청소가 옳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옳다는 거. 그치? 이 청소서가 이렇대. 그랬더니 우리 T 두 점만 맞았는데, 그랬더니, 그럼 다시 한번 내가 볼게요. 이렇게 하자. 옳지 않다는 얘기지. 어째? 문맥상. 그럼 뭘까? 지금 과거에. 이거 어려워지. 잠깐만. 오늘 되게 어려워네. 네, 집중이 떨어졌습니다. 이 청구서가 틀렸다는 얘기잖아. 지금 틀렸다는 얘기가 과거에 틀렸다는 얘기야. 지금이잖아. 그럼 뭘로 해야 되겠다? can't. 그 다음에 B 이렇게 하면 되죠. 네, 4번. 나는 당신을 하나의 파트로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방문했을 때 병원에 있는 그날. 그래서 내가 갈 수 없었던 곳이 그래? 뭐죠? couldn't go. 5번.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일했을 때 맨하튼에서 일했을 때 절대 거의 늦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살았었대. 사무실 옆에서. 그래서 나는 사무실 일터로 1시간 미만 안에 운전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언제? 현재 과거. 과거에. 무슨? could drive. 네, 시험을 생각하면 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기대해보자. can이나 can, could나 couldn't를 써서 문제 완성하시고, 여러분은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네, you can't bring electronic devices into the exam room.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례합니다. 그 담배를 좀 꺼줄 수 있으신가요? can you? 이게 정중하게 하래, 분명히. could를 쓰라는 얘기네. 이제 could you put out that cigarette?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그 좀 꺼줄 수 있으신가요? 다음 3번. 차를 도난당하기 때문에 케빈은 그녀를 집에 데려다줄 리가 없대. 그럼 뭐에 대한 이거? 과거에 대한 추측이지. 근데 어떤 추측이야? 부정적인 추측이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couldn't 써도 되고 can't 써도 되고요. can't 아니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을 나타낼 때 어떻게 쓴다고 했지? 네, 앞에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뭐, 화장이 지금 역시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은 뭐로 표현한다고 했니? cannot help you, could help you 쓴다고 했지? cannot help you, cannot help you. 스펠링 어떻게 되죠? D R I V E N her home.
그녀가 어울리기 힘든 사람이야 가끔 퉁명스러울 때가 있거든. 네, 그녀가 어울리기 힘들어 그녀가 가끔 퉁명스러울 때가 있대. 네, 그것이 어, 현재 과거. 현재. 그래서 can be unpleasant at times. 때때로. 이 좋은 단어가 그러니까 개념은 쉬운데 사실 이 적용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개념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나는 테니스 탁구를 쳤 때 놀아와. 그녀가 처음에는 리드에 있죠. 근데 내가 가까스로 그녀를 이긴 거죠 결국에는. 뭔가 해낼 수 있었다는 의미를 포함할 것, 네 단어로 쓸 것. 뭔가 할 수 있었다, 현재 과거. 과거. 그러면 뭐를 배운 거에 따르면 could거나 was, were, able to 겠지. 근데 뭐라고 네 단어로 쓰라는 말은 누구로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I fell behind effort. 처음에는 뒤쳐졌어. 그러나 I was able to come back and win. 이렇게 했을 때 네 단어. 자, 이번에 볼게. 문장을 해석하시고 빨리 해석해보겠습니다. 당신이 feel like 아닌지, 아, 예전에 뭐 같아 해주는데, feel like 아닌지? 뭔가 하고 싶다죠. 그죠? 당신이 울고 싶을 때, don't fight, 그것과 싸우지 마라. 울어라는 얘기지. 그것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적인 반응이다. 반면에, 만약 울음이 방해한다면, 당신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면, 너무나 많이 운다면, 그렇다면, 너의 의사를 만나거나 또는 치료를 만나봐라. 그것은 초기 증상, 뭐에? 우울할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이건 추측이죠. 그래서 네, 추측을 나타내는, 네, 쿠도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에이브의 오토드랄 두 단어. 어우, 눈이 졸려 또. 네, 다시. 지리학적인, 지리적인 공정함은, 공평함은 중요한 문제다. 뭐에? establishment. 핵, 뭐, nuclear installation인데, establishment가 뭘까? 어, 설립에, 맞죠? 설립, 뭐의 설립? 핵 시설의 설립에 중요한, 네,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핵발전소가 3번에 들어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 나겠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핵 폐기 저장 장소는 일반적으로 지어지는데, 어디에 지어져? 시골 장소에 지어지죠. 그죠? 멀리 떨어진. 뭐로부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사는 장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어지는 거죠. 이제 하지만 그것이 공정할까 노출시키는 게 사람을 위험해 단지 뭐 때문에 그날 그녀가 위험해서 사는데 시골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공정한 것일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조동사가 있는 의문은 조동사가 앞에 나오고 will you 뭐 이렇게 나오잖아. 주어 나오잖아. 동사원이 나와야 되겠지. 조동사 주어 동사원 이런 식의 구조죠. 오늘 배우는 뭐 나와야 돼? can 나와야 되고 can it be fair 공정할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지? 그 마찬가지로 can it be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네, 공정한 것일까?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면 공정한 올바른이라는 뜻이거든. 네, 특정한 그룹에게 올바른 것일까? 뭐에 기초해서? 어디에 그들이 사는지 기초해서. 그죠? 갖기 위하여, 뭘 갖기 위하여? 혜택을 갖기 위하여, 핵 에너지 혜택을. 뭐 하는 동안에? 다른 그룹은 네, 나누는데 부담, 짐, 그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데. 한쪽은 이게 그 핵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나는 그것에 혜택만 누린다면 이게 공정한가? 라는 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시설의 설립은 삶의 환경적 질을 바꿀 수 있다. 네. 삶의 환경적 질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주어구요. 주어 바꿀 수 있다는 게 뭐라고 해야 돼? can. can 조동사니까 되겠구나. 동사 원형. can change. 뭘 바꿀 수 있어? 아, 뭐죠? 네, 다음에 삶의 환경적 질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나올까?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뭐죠? The 환경적 environmental 환경적인
환경적인 다시 삶의 환경적인 실라야 되는 그 실 퀄리티 오브 라이프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어수는 정확히 숫자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위클리 쓰인 단어를 활용해 그 입지를 완성하시오. 어려움인데 결정하는 게 어려움이야. 근데 어떤 결정? 어디다가 핵시설을 만들 설립할지에 대한 어려움이죠. 뭘 써야 되니? Establish죠. Establishment는 명사고요. 얘는 동사죠. 설립하다죠. Establish.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너무 이게 말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문법 내용을 기초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잘한 거 빼고 큰 것만 할게.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고 조동사가 함께 영속을 쓸 수 없다. 캔은 어떤 뜻을 갖는다? 능력, 허가, 요청, 가능성, 추측 등을 나타낸다. 능력의 캔만 몰라볼 수 있다. 비에이블도 바꿀 수도 있고 캔트는 부정적 추측을 향할 수 있죠. 캔나 피피는 뭐야? 과거에 대한 부정적 추측으로 문모였을 리가 없다죠. 쿠드는 캔보다 정중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추측에 쓰이기도 하고 캔의 과거형을 쓰기도 한다. 요 정도만 정확히 알면 될 것 같습니다.